할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할인타운 내 노상 강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올림픽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타운 내 노상 강도 건수는 28%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웨스턴과 윌셔, 그리고 올림픽 거리 등에서 가방이나 지갑, 스마트폰 등을 강탈당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사람들은,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고급 가방을 많이 갖고 다녀요. 비싼 가방 갖고 다니니까 지금 그런 퍼스네치가 엄청 많아요. 이에 LA 할인회 측은 올림픽 경찰서와의 미팅을 통해 치안 강화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포스터 배부와 피해 방지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어제 총영사 관저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총영사는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한인 부인회와 신한 부인회 등을 통합해 대한 여자 애국단을 세우고 독립 자금을 지원한 고 임성실 지사에 대한 건국 포장을 외손자인 세미오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은 이번 주 금요일 3.1절 연합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도산 안창호 순국 79주년 추모식과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흥사단 LA 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을 역임한 이명화 박사의 특별 강연도 열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가 처음으로 주류 사회 정치인들을 초청해 대규모 무료 네트워크 만찬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의 주류 정치인들이 초청돼 한인사회 인사들, 2세들과 교류하는 자리로 오시아니는 앞으로 한인 청소년들의 정부 인턴십 기회 등을 마련해갈 예정입니다.